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셨던 딱이네.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열고 이제 지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차에 두었던 지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됐죠? 친구와 야구 게임을 하느라 잠시 차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천 원밖에 안 해서 이게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서 현금만 빼서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문을 안 잠그고. 아유. 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야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열자마자 그냥 지갑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유. 아무리 기억을 해도 여기에 무조건 놔뒀는데 그것도 엄청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그건데.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가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 경찰이 도착한 후 확인한 블랙박스. 찍혔나요? 범인의 단서가 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응? 한적한 골목길. 그의 차량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저 사람인가요? 앤데요? 네, 저는 진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초등학생이 이제 한 3초도 안 걸렸어요. 3초. 이걸 그냥 빼서 바로 그냥 킥보드 타고 이쪽 골목으로 다시 도망간 거죠. 그만큼 어려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이야.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범인은 차 문을 열고. 문 열리는 소리. 잠시 후 주머니에 지갑을 집어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우와. 순식간인데요? 현장에서 지문 감시까지 했지만 바로 범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도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그게 다 끝나니까 한 1시 반? 2시? 지트리를 불러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3시 6분에 그쪽에 거기에서 이제 끊겼다고 뜨는 거예요. 고난당한 지갑 속 카드로 누군가 결제를 시도한 겁니다. 편의점에서 9만 원이요? 다행히 해당 체크카드에는 돈이 없어서 승인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도형 씨. 특정한 위치가 뜬 게 아니어서 이 카드 긁은 데가 다 돌아댕겼을. 아이고. 정확한 지점명이 적혀있지 않았던 탓에 인근 편의점들을 무작정 찾아다녔다는데요. 무려 5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해당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보여줬어요. 이 블랙박스에 있는 사진이랑 얘 맞냐.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카드를 긁은 시간이랑 카드 모습이나 긁었던 금액이 너무 똑같다고. 도영 씨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승인이 취소되자 돌아갔다는 범인. 3시 6분에 긁었다가 그 카드가 안 돼가지고 한 2, 30분 뒤에 다른 명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30 얼마를 긁은 거죠. 기야, 또 긁었다는 거잖아요. 도영 씨 카드인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확인 결과 도영 씨 카드가 아니었는데 카드 주인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카드를. 범인이 다시 돌아와 물건을 사고 떠난 후 도영 씨가 편의점을 찾은 건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빨리 왔어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화가 나죠. 몇 분 차이로 놓치고 막 이러니까. 편의점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와, 진짜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나니까 그 새벽 내내 돌아댕겼던 거. 못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죠. 했다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침이 될 때까지 찾으러 다니셨겠어요. 눈앞에서 놓치니까 더 답답하죠. 그쵸. 그런데 몇 시간 후. 또 뭘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이제 뜬 거죠. 이제 그래서 40 얼마를 긁고 아울렛에서 이제 명품 지갑을 이제 긁은 거예요. 그의 카드로 고가의 물건들이 결제된 겁니다. 저 금액을 다 쓴 건가요? 근데 카드 분실 신고를 안 하셨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카드들은 빼놓고 다녀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 막 이제 그런 거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든 카드를 거기에다 꼽아두니까. 분실 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마음껏 사용한 범인. 거리가 그래도 좀 있는데요? 막 돌아다니면서. 해당 매장에서는 그 아이를 기억할까?
그래서 이 아빠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빠 지갑 끌렀는데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연락했는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심스러워서 우선 카드 뒷면 확인했고요. 연락처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받아놨고요. 이름이나 연락처까지 남겨놓은 거 보니까 정말 대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번호가 다른 사람 번호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번호를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도영 씨는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죠? 저는 걔인 줄 알았는데 아예 얘네가 이제 아예 다른 애라고. 응? 아, 다른 사람이라고요? 또 애들이라고요? 카드는 누가 쓴 거예요? CCTV 속 두 명의 아이들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지갑을 훔쳐간 아이가 달라?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범범이야? 뭐야? 아이 한 명이 범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 명의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CCTV를 보여준 도영 씨. 나는 저랑 마지막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 솔직히 이렇게 그 사진 하나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이제. 아무리 목표가 쪽도하지만 제가 아는 둘이 옷이 나와서. 옷이요? 무슨 옷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자체가 해병대, 그러니까 UDT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 막힌 거지. 마침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친구의 눈에 띈 이 문양. 저걸 알아본 거네요. 같이 군생활 했던 고향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게 운 좋게도 이제 그쪽 어린 친구들이랑 좀 이제 안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하. 친구를 시작으로 지인들에게 물어 카드를 쓴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이야, 저렇게 찾은 거예요. 세상 좁네요. 입고 있던 옷은 정훈 씨 친구에게 받은 옷이었다고. 아. 결국 카드로 물건을 산 두 명의 아이들과 지갑을 훔친 아이까지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 참.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16, 15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중학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이고. 어이가 없죠. 요즘에 촉법소년이든 뭐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당하니까 어이가 없죠, 진짜. 저는 진짜 칸이 진짜 부은 줄 알았어요, 애들이. 진짜 겁이 없구나. 막 웃으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웃지 말라고 했죠.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고. 15, 16살 중학생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야. 이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갑을 훔친 애가 모텔에 있었는데 하는 애가 이제 그 모텔을 갔나 봐요. 그냥 그 모텔에 가서 이 카드 뭐냐 하면서 이거 나 쓴다 하고 그냥 갖고 와버렸는데 큰 아이는 그냥 집에서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연락이 와서 이런 데 좀 가자 해가지고 막 매장을 갔던 거죠. 그날 밤 지갑을 훔친 아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중학생이 숙박업소를 갔다고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어떻게 숙박업소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아,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려고요. 뭐죠? 근데 그 애가 하나 처음에 혼자 왔었어. 남자 혼자고 혼숙 아니고 그러니까 받았는데 늦은 밤 혼자 온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숙박업소 주인. 밖에 나갔는데 문 애들이 세 명이 들어와있더라고. 갑자기 세 명이.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했거든요. 왜 네가 있냐. 얘 혼자 왔다. 그랬더니 막 안 가고 삐졌고 쫓아내니라고 내가 혼났거든요. 지갑을 훔친 재호가 있는 숙박업소에 건우가 찾아온 겁니다. 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주인이 나가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 미성년자한테 왜 받았냐 해서 혼숙이 아니고 혼자라서 새벽에 받았다 그랬더니 안 나오길래 막 계속 서있었네. 야, 본인들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쫓아내면서 보니까 내가 혹시도 난 그걸 하다가 얼른 카드 챙겨라 그랬어요. 카드 잃었고 나 그러지 말고 빨리 카드 챙겨라 엄마. 그러니까 저 카드 중에 도영씨 카드도 있었던 거네요. 지갑은 어디 있는 거죠? 그 지갑을 팔았던 거죠, 그 사이에.
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인가 봐요. 걔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78만원 정도. 그걸 갖다 15만원에 팔고. 도영 씨는 또 다른 사람이 팔던 자신의 지갑을 돈을 주고서야 되찾았습니다. 오. 내가 그걸 한 6-7번 물어봤는데 아니다. 뭐 아랫동인가? 그 형이 대신 팔아주셨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도 훔친 물건이 아닌지 수차례 확인을 했다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훔친 물건을 파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털이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일단 중학생 제일 많고 그리고 차까지 고등학교 1학년. 왜 근데 애들이 이렇게 차 털이를 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밖에 돈이죠, 돈. 야, 돈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요? 에이 참. 취재 중 재호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궁금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이 쉽게 버니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는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정확히 정확해요. 아이고야. 그냥 차량털이 그런 거. 차털 해갖고 6개월. 안에서 살고 왔어요. 작년에서 이번 년에 나왔어요. 나와서 학교 다니다가 얘 또 같이 잡아친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이전에도 차량 털이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아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이 아이에겐 너무나도 손쉬운 습관 같은 일이었던 걸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 내부에서 일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제 민형사적으로 걸려있는 건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잘 안 나와? 네. 친하진 않았어요. 일단 나쁜 짓을 한다니. 아니 너무 차가워 이상하네. 나쁜 짓을 이런 거 아니야. 어떤? 아이들을 만난 그날 도영 씨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얘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차 털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쪽이었는데 걔네는 공장이라고 있어요. 저희 술 많이 먹는 곳 거기라고 하니까 아 얘네가 딴 데도 털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번뿐이었다면 장소를 착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제의식 없이 차량 털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행적들. 아유, 저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는 건가요? 제작진은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에 재호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 야, 사기까지입니까? 피해 내용이 명품 거래였다고 합니다. 야, 심각합니다. SNS에서도 고가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런 것들은 중학생이 흔히 갖고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한 커뮤니티 사기꾼 명단이라는 게시글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도영 씨의 카드를 사용했던 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차털이는 그러면 이전에는 가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도난카드인 걸 그럼 몰랐다는 건가요? 아예 못했어요. 이 차털이에서 돈이 생겼나 봐요. 지갑 아이 다 때릴 때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긁어갔어요. 차들이 한 얘가 그리고 그래서 안 들킬 것 같아서 넘어갔어요. 초범이라서 딱히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처음은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이고. 네. 야. 마치 소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조사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찾았던 그날
도영 씨는 곧장 경찰에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몇 번 얘기해도 출동도 안 해주고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데리고 가셔라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파출소에 화가 났던 거죠.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신고 후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도착한 경찰. 1시간이나요? 증거품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들만 데려간 상태에서 이제 혼방 조치가 되면은 얘네가 또 도망가면 누가 잡냐, 또 우리가 잡아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뭐 형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다, 걱정 말고 막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피해자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겠네요. 네. 파출소에서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형사과라든지 그쪽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 담당 형사가 이제 배정이 됐대요. 미성년자라서 여성 청소년과로 담당 형사가 또 배정이 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도 또 화가 또 나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 저희들 이제 피의자들 조사를 했고요. 인계 받은 이후에는 여청과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을 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변의 감시를 피해 물건을 훔치는 10대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털이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털어온 10대 청소년 7명이 적발됐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수법도 네.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년 범죄의 특징을 뭐 충동성, 또 하나가 반복성, 두 가지 같아요.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처벌,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범죄 소년들에게는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법을 만약에 개정을 했다고 해봐요. 교도소를 갔다 와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케이스에 맞는 적합한 그런 보호 처분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